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2회 미래대학 포럼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부총장 박일성입니다. 아마 미래대학 포럼의 기본 출발점이자 아마도 마무리는 대학은 미래와 함께 살아야 한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지식을 전수하는 대학이 아닌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마련된 오늘 미래대학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대학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려대학교의 염재호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규상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강정혜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영학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혜숙 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김창수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현택 대부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용무 총장님을 대신하여 이승철 경영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에 큰 걸음 해주신 총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한 2시간에 걸쳐서 기조발제, 좌담회, 그리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조발제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조발제의 첫 번째 순서로는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님께서 전환시대의 대학의 본령,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의 주제를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대학 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를 아끼지 않는 각 대학 교무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함께 돼서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는 그 누구보다 대학에 큰 관심도 있고 또 애정도 있고 또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교무위원님들이 많이 또 총장님들이 많이 와 계셔서 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약 15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전환시대의 대학의 본령,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체 그 이야기의 흐름은 원고를 제가 그 보지 않고 할 예정이어서 좀 혼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이야기의 흐름은 크게 세 주제, 소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장, 대학, 미래사회.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 지금 처하고 있는 실상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대학은 무엇인가? 너무도 친숙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매우 큰 질문이어서 우리가 그 일상에 또 우리 특히 그 교수님들은 가르치시고 연구하시느라고 이렇게 또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는 우리에게 대학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가 부르는 대학의 가치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뭐 현실을 바라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미래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역사의 의미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미래 사회는 무엇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그런 전망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죠. 발췌를 했습니다. 인용인데요.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의 발췌는 웰슬리 칼리지의 그 명예총장으로 재직을 하신 다이애나 웰시라는 명예총장님이십니다. 2005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미래 세대가 맞닥뜨릴 우리 사회 문제, 세계의 문제들은 매우 어렵고 또 위협도 크고 또 이런 문제들인데 가슴과 머리와 가슴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용은 우리 대학 학부생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미래대학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했는데 뒤에 잠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몇 년 전, 2년 전에 그 우리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간담회라기보단 제가 일종의 오늘처럼 발제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토론도 하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던진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학생들의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생존에 편중된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자각하고 치열함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너는 왜 대세를 따르지 않니? 너는 왜 취업을 준비하지 않니? 이런 물음이 없는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내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가 맞닥뜨릴 미래, 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많은 시사점, 대학에 관해서 또 미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머릿말 부분에 그 발췌를 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마 언론 우리 그 신문지상 신문과 언론 매체에서 많이 그 보신 그림일 것 같습니다. 가장 매우 최근 이야기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피아입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가 UN의 에코속 경제사회 이사회 그리고 UN 총회의 제2위원회가 주최하는 그런 회의 석상에 나와서 보시다시피 그 한 사람과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고 그 회의의 주제는 미래의 모든 것, Future of Everything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유엔의 그 큰 관심사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지구적인 어떤 발전 목표를 어떻게 그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그런 큰 인류적인 화두와 또 프로젝트를 가지고 유엔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려 섞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류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장면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자기 학습도 하고 자율적인 인공지능이 나올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문제를 생각하면 참 여러 시나리오가 머리에 스쳐가는데요. 어제 신문인가요? 오늘 신문? 어제 신문에 아마 그 킬러 로봇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살상 로봇 아마 전투에서 활용하려고 만든 그런 로봇이겠죠. 그 역시 그 이것은 UN 뉴욕 본부고 어제 그 보도된 것은 UN 그 제네바 본부에서 한 회의에서 그 킬러 로봇에 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토론됐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이 어떤 지금 국가의 어떤 철저한 통제하에 들어가 있다면 모르지만 또 어떤 테러와 폭력 집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돈 많은 또 개인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날도 우리가 잘 관리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측은 인간과 지구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아마도 너무도 친숙한 그런 광경이고 사진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문명사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또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그런 각종 그 미세먼지 또 대기권에 떠 있는 그 이산화탄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화학물질이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의 그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해서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미래대학 리포트입니다. 2년 전에 출간이 됐는데요. 저희 대학에 한 15,000여 재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인식조사 보고서인데 다양한 뭐 설문도 했고 또 그룹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현실 인식이 무엇인지 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그 큰 화두를 가지고 다양한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좌측에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있는 내용은 물음이 이런 물음 이렇습니다. 그 미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대학생들에게 물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교수 나중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놀라움도 있었는데 우리 대학생들에게 물은 인식 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전공 지식 또는 교육 또 강의를 잘하는 분 또는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교수님 이런 순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예상을 뒤집고 정신적인 스승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스승을 제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지식을 갖춘 교수님들 뭐 이런 순서로 이렇게 조금 거의 맨 끝에 사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친구처럼 소통이 활발한 분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우리의 눈, 뭐 제 눈 또는 우리 교수님들의 눈 또는 우리 기성사회의 눈과는 사뭇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 그림은 저 글씨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한 50년 후에 어떤 직업이 가장 유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직종에 일하는 분들이 세계를 이끌 것 같으냐 이것도 전혀 그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5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실에서 접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첨단 과학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세상을 이끌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우 놀랍게도 그 두 직종은 10개의 직종 중에서 거의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를 차지하는 직종이 종교계입니다. 1위가 종교계입니다. 그 다음에 2위는 농업, 업,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주과학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그런 학생들의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계의 지도자가 앞으로 미래를 이끌 것이다. 이 말이 시사한 바가 참 많은데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리포트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교수님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종교계 리더, 그 우리 젊은 학생들하고는 특별히 지금 현재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나간다든지 어떤 절을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은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본인들이 처해 있는 세계가 세상이 굉장히 척박하고 어떤 고독하고 외롭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짐작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농업, 업, 임업 이것 역시도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것을 넘어서 어떤 좀 탈도시겠죠. 그러니까 그 좀 도시 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농업에 종사하고 싶고 또 임업에 종사하고 싶고 또는 업에 종사하고 싶은 이런 꿈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는 그런 직종이 훨씬 더
종사하는 것이 또 종사 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막연한 기대 또는 전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시간이 간 것 같은데요. 한 몇 분? 5분 정도? 네. 죄송합니다. 문제 제기하다 시간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 5분 동안 나머지를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식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학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 또는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좀 바라보면 우리가 진정하게 원하고 있는 우리 대학이 지금 대학 다 몸담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입니다. 대학에 대해서 대학의 본령이 뭐냐? 어떤 곳이냐? 무엇을 하는 곳이냐? 또 왜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잘 던지지는 않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강의실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교수 시절에 어떤 그 이론과 철학과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따분해하고 또 그게 내가 그 직장 생활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또는 취업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많이 저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즘도 우리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특히 그 기초 학문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사상 철학 이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흔치 않게가 아니라 드물지 않게 많은 학생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 부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아마 각 대학이 이제 그 대학 평가들을 다 받고 계시기 때문에 좋든 싫든 거기에 응해야 하고 또 우리 승진 재임용 기준을 보면은 또 많은 논문을 요구하고 또 영어 논문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것이 현실이죠. 또 이런 이제 부담을 안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규정을 맞춰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세간의 어떤 뭐 그것이 그 사회의 평가 기관이든 정부의 평가 기관이든 좋은 대학 하면 좋은 논문이 많은 대학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산학 협력을 활발히 하고 뭐 이런 것이 대학의 당연히 이제 우리가 현실에 그 몸담고 있는 그런 사회기관이고 또 학술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그런 요구, 그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학이 그것만 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대학이 갖고 있던 대학은 무엇보다 학문하는 곳 이 부분을 빼면 이제 그 좀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학문하는 곳 또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는 세 가지의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만 좀 어줍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학 학문의 본질 이건 아마 여러 시각이 존재할 텐데요. 저는 그런 학문을 위한 학문도 있고요. 순수 학문, 기초 학문이 되게 그런 예 속하고 또 무엇보다 또 결국 학문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갖고 있는 뜻처럼 유니베르시스라고 하는 그 우너스베르시스죠. 그 결국은 하나인데 이 하나로 모여지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문도 결국은 인간, 결국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곳으로 모이는 것이 학문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소위 사회가 많이 요청하고 있는 학문의 실용적 가치입니다. 실용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또는 각종 일터가 필요로 하는 이런 어떤 현실적이고 어떤 실용적인 그런 학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세 개의 학문의 그 세 가치, 학문적 학문의 그 세 층이 그 또 그에 따른 가치가 얼만큼 조화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대학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대학 고유의 어떤 정체성을 살려나가면서 본령을 지켜가면서도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문명에 이바지하고 또 젊은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 아까 기후 변화가 됐든 AI가 됐든 또는 사진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로마 클럽에서 얘기하는 Earth Overshoot Day라고 하는 지구 환경 초과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구적 자원이 무한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유한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인구가 젊은 출산율이 낮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구적 차원에서는 인구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한 30~40억 된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은 72억에 육박하고 72억에 이르고요. 앞으로 30년 후면은 거의 100억 가까이 이렇게 이르를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0억의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지구의 자원이 상당히 고갈될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미래학자와 문명의 전망 기관들이 예측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아까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재앙 말고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또 많은 문명 전망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인위적인 재앙, AI, 로봇, 휴머노이드 그 중에 하나일 테고요. 또 기후변화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 또 오버슛 데이라고 하는 그런 지구 자원에 관한 부분도 또 다른 것일 테고요. 그래서 그 스티븐 호킹의 얘기를 빌리자면 60년 이내에 인구는 화성으로 갈 준비를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느 좀 더 비관적인 문명 전망가들은 30년 내 지구의 어떤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또 좀 불길한 그런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세대면 30년, 60년 또는 설령 100년, 200년이라 하더라도 제 연배 세대는 크게 관련이 안 된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명을 다해 가니까요. 그러나 우리 미래 세대는 살아가야 할 날들이 100세 시대가 될지 아마 200세 시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터전을 지속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학문의 실용적 가치도 좋지만 우리 미래 세대도 함께 학문의 인간적 가치를 고민할 수 있게끔 이런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 또 21세가 요청하는 지식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간을 초과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학의 존립과 가치에 관해서 좋은 발제를 해주신 조인훈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경희대학교에서 39분의 교무위원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희대 본부가 여기로 옮긴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착각을 할 정도로 이 포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경희대학교가 보여준 많은 모습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참석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에 서강대학교 박종구 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예. 다음 두 번째 기조 발제로 우리 염재호 총장님께서 대학의 미래와 사학의 미래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조윤호 총장님이 대학의 그 어떤 철학적인 방향이나 특히 21세기의 그런 문제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6월에 이 미래대학 포럼을 10개의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 총장님들이 모여서 출범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포럼을 공개 포럼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제 지금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의 대학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이 또 여기 오늘 이제 총장님들 뭐 그리고 또 교무위원들 많이 와 계신데 저희가 거의 매달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또는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대학들이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결과로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포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호 총장님은 조금 그 이제 대학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규범적인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립대학이 갖고 있는 아픈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21세기는 20세기하고 전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대학은 20세기의 역할하고 21세기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학의 현황은 어떤 건지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재 사학의 현실은 어떤지 여기 교무위원들 많이 계시니까 사실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걸 잠깐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 연구를 위한 재현과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뭐 저희 학교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1905년에 구한말에 1910년 식민지가 시작되기 전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된 학교입니다. 교육구국이 저희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의 모토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학이나 한학이 학문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법률학하고 이재학, 즉 경제 경영학을 가지고서 처음 시작한 학교입니다. 근대 문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학교였습니다. 옆에 보시는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잠시 쓰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당시에 60만 원, 지금 한 600억 정도 되는 돈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2,500명이 금반지와 은비녀를 뽑아서 또 여기에 500원, 1000원 이제 장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학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출범한 학교가 바로 고려대학교고 여기 참여하는 10개 대학들도 설립할 때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대한 공헌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21세기는 20세기에 저희는 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1960년대에 6%만 대학을 진학을 했었는데 지금은 75%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을 사립학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에서 나온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 공헌을 해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가 경제가 평균 6.6배 성장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400배의 경제 성장을 하는데 고등교육이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있었지만은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사학의 역할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전문화 교육을 통해서 바로 졸업하자마자 쓸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외국에서는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법학, 경영학, 공학, 의학 같은 것들이 4년제 대학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배출해냈고 그분들이 나가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집약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에 맞게 대형 교육을 통해서 했던 20세기의 그 모델이 21세기에도 맞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10개 대학 총장님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제는 강의실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problem solving 프로젝트 코스를 많이 만들어서 21세기에 교육을 해야 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역할이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총님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저희의 제가 사립대 이공계가 울고 있다. 사립이 이공계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국립대학은 뭐 최고의 국립대학은 정부 지원을 1년에 4,700억 정도를 매년 경상비로 받고 있고 소위 말하는 과학 관련된 대학들은 1년에 2,000억 가까운 돈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립대학 10개 대학은 정부 지원을 사업비나 연구비를 빼놓고는 단 1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이공계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전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전, 심천에 가보게 되면 심천시가 이미 북경대, 칭화대, 할빈 공대에게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고 건물까지 지어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사립대학이나 대학들에 대해서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현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립대학이 주요하게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데는 주로 한국, 일본, 미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76%의 재학생 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로 하면 훨씬 더 많겠지요. 일본도 79%.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은 국립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취학 전 아동과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셔널 캐피탈이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학이 먼저 이 일을 담당해왔고 지금은 사학의 현실은 규제 그리고 또 무지원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OECD 평균 보면 가끔 언론에서도 뭐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론에서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국립대학 무상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사립대학인데 그것을 비교해서 등록금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OECD 평균 EU 22개 평균에 비해서 한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이 얼마나 작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초중고의 대부분의 정부 지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QS 평가가 뭐 평가가 다는 아니지만 보시게 되면 4,700개의 대학을 전 세계에서 유수한 대학을 평가했는데 그중에서 100개 안에 드는 대학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4개, 뭐 미국은 3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립입니다. 78개 국공립대학들이 다 그렇고 사립대학은 미국에서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데를 비롯해서 일부
사립으로서 성공한 대학들이 19개고 한국은 포항공대하고 저희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등록금을 보시면은 보통 5만 불 정도 수준인데 저희는 4천 불, 7천 불 정도의 수준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립대학 등록금 보시면 저희는 7천 불 평균인데 바로 밑에 있는 워싱턴 유니버시티나 아니면 USC 같은 데는 5만 불 수준이고 게이오나 와세다 같은 데는 사실 저희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위권에 있는데 제가 와세다 총장님이 일본의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립대학이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학생 1인당 15만 엔, 우리 돈은 한 150만 원을 숫자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럼 무슨 조건이 있냐 그랬더니 조건은 아마 이게 조건일걸요. 뭐냐 하면 원래 정해져 있는 입학 정원보다 30% 정도 더 뽑을 수 있는데 30% 이상 더 뽑으면 아마 지원이 왜냐하면 숫자를 부풀린다고 해서 안 나올 거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무런 규제 없이 정원도 30%까지는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그 간극이 큰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10개 대학들은 정말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립대학들입니다. 저희들이. 하지만 세계에서 유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난양공대가 생긴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수천, 한 6천억 정도의 돈을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가 지식사회고 지식을 통해서 이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대규모의 제조업 중심의 사회였지만 지금은 5개의 커다란 전 세계의 최고의 그 평가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전부 다 IT 기업들입니다. IT 기업은 뭡니까? 다 지식을 가지고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지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사회에서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뭘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사학에 대한 정책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은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수입을 보더라도 이미 저희는 등록금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으로 대학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학부 등록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입니다. 저희가 평균 한 700만 원, 800만 원을 받지만은 교육비 환원율은 2,140만 원이 돼서 3분의 1, 3배를 저희는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자원들은 교수님의 연구, 다른 부대 사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거기다가 돌려주고 있는 그러한 셈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산학협력단과 같이 지식을 창출하는 곳에서부터 훨씬 더 많은 대학의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지식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는 데에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은 이미 다른 다양한 온라인 교육이나 MOOC라든가 다른 소스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이제는 대학에서는 토론하고 문제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풀어나가는 그러한 것으로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대부분의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것은 국가장학금 4%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재원,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도 10개 대학 총장님들이 모여서 계속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많은 포럼을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하고 비전에서 비전대로 얘기해서 우리 사회를 좀 이끌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획처장님들끼리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공유경제의 개념으로서 각 대학이 벽을 쌓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자. 뭐 공동 캠퍼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미래지향적 과목, 외국에서는 이미
디자인 씽킹, 시스템 씽킹, 크리에이티브 씽킹 같은 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공을 중심으로 교과 과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걸 못한다라고 하면 10개 대학이 그러한 것을 같이 한번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하자라든가, 또는 글로벌 능력 함양은 우리 저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고려대학교 같은 데에서 굳이 아랍어과 교수를 뽑고 뭐 베트남어과 교수를 뽑을 것이 아니라 이 10개 대학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동안에 외대에서 이러한 과목을 개설했을 때 같이 협력을 해서 듣게 한다든가, 실용적 학문 현장 수업은 숙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용산 그 전자상가가 이제 많이 이전을 하면서 거기를 메이커스 필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창업 수업을 같이 한다든가, 또는 프로젝트형 교과목을 개발을 해서 공동으로 문제 해결하는 다양한 문제의 배스킷,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빙 배스킷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크리에이션하는 것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한 대학에서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공통으로 하자라고 해서 공통 캠퍼스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은 법적으로 교육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도 풀려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저희는 오랫동안 이제 뭐 자매 학교로서 또 하고 있어서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진리, 정의, 자유를 향한 인문학적 성찰이라고 해서 양 대학의 대표 교수님들이 양 학교에 가서 서로 강의를 하는 것으로서 공동 과목을 시작을 파일럿 테스트로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10개 대학도 좋은 교과목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서로 나누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토론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첫 발걸음으로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들을 또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저희가 필요한 것, 아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서 정부하고 기업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고려대학교의 뭐 사례를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고려대학교에 한 120개의 건물이 있는데 단 하나도 등록금이나 또는 정부가 돈을 내서 진 건물이 없습니다. 정부가 한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용 기자재라든가 아니면은 기초 실험 장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나 국립학교를 구별하지 않고 다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사업비로 해서 경쟁을 통해서만 따가는 걸로 모든 예산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현재의 실험 장비나 교육용 기자재에 대한 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공계는 국가의 큰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국가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건 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정말 눈물 나는 것이 학생들 교육용 기자재가 과학고등학교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총장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데 8년 동안 등록금이 안 오른 상태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있겠죠. 딴 걸 희생하고라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 좀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못한다라고 하면 기업에서 대학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는 이제부터는 기술이 없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는데 스스로 연구소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대학이 문을 열 테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서 대학 안에다가 랩을 만들고 연구실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를 하자. 그럴 경우에는 건물이라든가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마련이 됐을 때에 대학이 사회에도 공헌을 하고 국가에 공헌을 할 수 있으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정부의 교육세를 가지고서 정부가 국립대학과 소위 과학 관련 특수대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립대학은 외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짧은 시간 내에서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학의 역할, 특히 21세기에서 우리 사학들이 그동안 20세기에서 해왔던 그 고민과 비전을 가지고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21세기에도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 관심이 있는 교무위원님들 또 10개 대학의 총장님, 부총장님들 이제 앞으로는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제 뛰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발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